예,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주역점 또 주역타로 대해서 강의할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제가 추구하는 게 주역점 주역타로를 현실에서 바로 응용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주역점을 칠수 있는 주역타로를 바로 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주역점 주역타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역점 개요라든가 또 점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해석할 것인가, 요거에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역점이라는 거는 사실 주역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역이란 말보다 그냥 자연이란 말, 뭐 우리 흔히 우주 변화의 원리 이런 말인데 그냥 자연의 변화 원리. 하면은 아마 판단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우실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옛날 용어들도 그렇고 보면은 뭐 주역, 역경, 뭐 우주 변화의 원리, 뭐 우주 변화가 뭡니까? 자연의 변화 아닙니까? 하늘, 땅, 어떤 천지 자연의 변화니까 그냥 쉽게 자연의 변화, 자연의 이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말이 이제 자연의 이치. 자연은 말 없는 성인이요. 성인은 말하는 자연이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이 자연은 스스로 말 없이 모든 변화와 징조를 보여주고 어떤 다 이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깨져. 다 그런 이치가 여기 자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치를 이제 다 아는 사람, 이 자연의 이치를 알아 말로 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물론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이미 뭐 성인 내지는 뭐 거의 성인 가까운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말 없이 모든 이치를 설명하는 진리와 어떤 세상 우주 변화는 어떤 모든 것에서 얘기해 주는 말 없이 얘기해 주는 성인이요. 또 성인이라는 것은 이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말로서 또 혹은 글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또 내지는 이롭게 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점은 이제 자연의 이치에 따른 이제 우리 음양과 또 오행, 음양, 그러니까 빛과 그림자, 남자와 여자, 대비되는 모든 것들이 다 음양이죠. 그죠? 음양과 오행, 또 사상, 뭐 우리가 태양, 소양, 소음, 태음. 사상, 그 다음에 팔계, 일근천, 이태택, 삼미야, 사질래,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 팔계. 그 다음에 이 팔계가 일정 팔의 법칙으로 8, 8, 64, 8개 이제 합해 64개로 만사, 모든 만사, 모든 일, 또 만물을 설명하고 또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갖다가 알고 예측하면서 이해해서 준비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미래에 대해서 안다는 게뭐 사실 애로운 일은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 얘기하면은 이제 농경 시대 또 농경이 아니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먹구름이 끼고 뭐면은 곧 비가 올 거다 하는 걸다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더 생각하고 생활하고 하면은 뭔가 어떤 사람이 얼굴이 언짢은 얼굴 같다. 아, 언짢은 얼굴이 온 사람 같으면은 그런 분들이 만나면은 사울 일이 많겠죠. 또, 막 어떤 즐거운 얼굴, 아주 환하고 기쁜 얼굴로 왔다. 아, 그 사울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 자연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동전을 세개 던져서 점을 뽑는다든지 대나무 아니면 숫자 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점을 치시는데 뭐 아주 쉽게 생각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이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이 연전연승을 하시기 전에 전쟁터 나가시기 전에
유스로 점을 쳤던 동전으로 점을 꼭 점을 쳤다는 그걸 갖다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이 할수 있는 노력이 다 있고 또그 어떤 자연의 어떤 변화,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인간이 또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님뿐만 아니라 뭐 일곡 선생님, 10만 장군설 주자한테 일곡 선생님이라든가 아주 많은 분들이 이 교역, 역에 대해서 크게 공부를 하셨고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상당히 응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서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사용을 하지 않고 미신 비슷하게 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상당히 그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렇고 상당히 중요하다 보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부의 신부가 라이펀치한테 이 주역 개를 팔게 하고 주역 64개는 개를 라이펀치에 보냈어요. 이 라이펀치가 이걸 보고 이진법을 개발했습니다. 이진법 개발한 게 오늘날 그 이진법을 보고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컴퓨터가 오늘날 인공지능이나 모든 기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역의 위대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온 세계를 설명할 수 있고 온 우주 현상을 말할 수 있는 건데 어찌 보면은 동양권에서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아름답고 귀한 문화가 제대로 잘 전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인슈타인이라든가 어떤 미국의 물리학자, 유럽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오히려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세계의 제일 유명한 주역 연구소가 미국의 칼륨 주역 연구소라고 이게 오히려 개발은 동양권에서 하고 사용은 서양권에서 사용을 더 많이 하는 이 언밸런스한 이제 반대되는 지경인데 다시 이제 그는 본을 찾아가지고 주역에 나오는 말 중에 이제 물극필반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뭐 이거 역사적으로 얘기하면은 로마가 망했다 어느 뭐 누가 망했다 어떤 했을 때 어떤 물질 문명이 너무 과하게 되면은 다시 정신적으로 돌아가고 또 정신이 너무 과하면은 물질도 어떤 반복 순환 우리가 명리하신 분들 알 거예요. 절체봉생이라고. 이 물극필반, 절체봉생, 뭐 하무시비롱 뭐다 유사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물이 극한 단계에 달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뭐 관성과 비관성의 법칙이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 하게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에서 우리가 써먹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지금 힘들지만은 이제 점치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3변법이 있고 6변법이 있고 18변법 그다음에 8개 카드나 주역 64개 카드로 이제 점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한 게 이제 3변법입니다. 3변법에는 3번 뭘 3개를 뽑아서 점치는 법이고 6변법은 6번을 던지거나 찾아내가 이제 점을 치는 방법이고 18번법은 이제 18번을 갖다가 던져서 찾아서 점을 치는 방법인데 이 아주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18번법이 되거든요. 18번법은 옛날 산가지 대나무 50개로 태극을 뽑고 그래 이제 나머지로 천지인해서 18번을 갖다가 뽑아서 이제 결을 뽑는데 너무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제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3변법입니다. 3변법을 갖다가 일단 아시고 일단 점을 쳐보십시오. 3면법으로 나한테 관련된 거라든가 국가에 관한 일이 됐든 사회에 관한 직장에 어떤 일이든가 3면법으로 일단 점을 치십시오. 근데 점을 치실 때그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것 판단 가능한 것들 이런 거는 점을 치시면 안 되고 또그 불법적인 거 내가 오늘 물건을 훔치러 가는데 괜찮을까요?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건 절대 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 A, B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A를 택할 수도 있고 B를 택하는데 도저히 A를 택하기도 그렇고 B를 택하기도 진짜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점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변법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3변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삼변법은 아 제일 간편하고 또 급하게 판단하거나 또 시간이나 방향, 점을 칠때 아주 유용합니다. 이 삼변법을 칠 때는 이제 시계라든가 숫자, 또 책 페이지 수 있죠. 책 폈는데 뭐 119페이지 뭐또 이런 거. 그다음 대나무를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봅시다. 자, 점치는 법의 삼변법. 이제 간편하고 급하게 판단 시간 방향인데 이제 시계 숫자 책 대나무 사용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시간점을 저는 이제 뭐 급할 때는 시간점을 많이 칩니다. 그리고 시간점을 이제 제가 치는 방법은 시간점을 칠때 이제 시침이 가리키는 만약에 시침이 오를 가리켰다 또 분침이 삼을 가리켰다. 그 다음에 초침이 오를 가리켰다. 아, 저는 뭐 시간점 칠때 이제 시침은 오를 가리켜 오는 일근천 이태택 삼위화 사실 오선풍이 되죠, 그죠? 오선풍. 그래서 이 시침 오는 하계 오선풍 하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침은 3을 가리키니까 삼위화 이렇게 해주고 자 초침은 이제 분침은 상계가 되고 초침은 동효 변하는 효락권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은 오가 동효색 간에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동했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나온 개를 우리가 본개라 그러고 이 동한 건, 자, 동했다는 거는 음이 양으로 바뀌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대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게 이제 동했다 음이 양으로 바뀌었다 이걸 지계라 지계 바뀐 게 지계 원래 개를 본개라 원래 개는 화풍정계가 되죠. 이 화풍정계 이 소정자입니다. 소정. 화풍정계가 되고 지계 바뀐 개는 천풍국계가 되죠. 천풍국. 천풍국계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책에서는 풍지구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처음에 나온 본계는 화풍정계고 화풍정계가 다섯 번째 육오효가 동해에서 구 천풍국계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풍지구 하면 아 풍계가 변해서 본계 풍계 변해서 국계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시간점은 시침 분침 초침이 가리키는 숫자를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아주 뭐 간단하죠. 시침 딱 보고 우리가 8개를 알면은 일근천부터 8원지까지 아시면은 바로 그냥 아 오니까 오선풍 삼이니까 삼위화 아 하풍정 그다음에 이제 동안호가 다섯 번째가 음이상을 바꿨으니까 아 바뀐 게 위에는 천, 아래는 풍. 그래서 전풍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숫자도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한테 숫자를 한세개 불러보세요. 해가지고 만약에, 1을 불렀다. 그럼 5는 오선풍이죠. 오선풍. 요게가 되고. 1은 일근천. 아, 이것도 천풍구네요. 천풍국계가 됐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처음에 걸 하효로, 아래, 하효. 두 번째 걸 상효, 위. 그래서 아래 거 하효는 이 오선풍이 되고, 위에 상효는 일근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풍구가 되는데, 이 마지막에 이는 동효. 변한 효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효는 이가 동했다. 그러면 이가 동했다는 말은 양이 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시 적어보면은 동한 걸 해가지고 양이 음으로 바뀌었다.
그대로. 이런 무슨 개가 나왔죠? 천산동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에서는 보통 구, 천풍구, 시, 관. 아,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천풍구계가 풍산, 아, 이거 풍산점이네요. 풍산점. 아, 죄송합니다. 풍산점. 아, 구시점. 국계가 본계고, 점은 직계다. 국계가 점으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이제 숫자 세 개로 이제 이건 알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뽑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나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대나무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대나무의 삭을 8개를 준비했습니다. 8개가 뭔가 하면은 보시면은 이 개수마다 이게 선이 다 그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 일. 일근 천을 뜻하고, 이건 이태택을 뜻하고, 그다음 이거는 삼. 삼이하를 뜻하고, 이거는 사진례를 뜻하고, 이거는 오손풍을 뜻하고, 이거는 육감수를 뜻하고, 이거는 칠간산을 뜻하고, 요거 칠간산. 굵은 걸 오르보고요. 오. 하나하나 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팔곤지, 굵은 걸로 다섯 오. 그 다음에 하나하나 팔, 팔곤지. 그래서 이제 일근 처음부터 팔곤지 8개를 이제 대나무를 갖다가 이거 가지고 뽑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안을 두고 이제 뽑습니다. 이 일이 될 거냐? 뭐 물었다. 이제 뽑습니다. 뽑았을 때 처음에 이제 하나 뽑았는데, 아, 일이 나왔네. 그러면은 하요. 일근천을 적으시면 됩니다. 일근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대나무를 갖다가 또 하나 뽑습니다. 두 번째로 뽑았는데, 아, 이태택이 나왔네. 그죠? 둘, 이태택. 이태택. 자, 그러면은 택천쾌 하는 개가 나왔습니다. 택천쾌라는 개가 나왔고, 여기서 7번과 8번, 7번과 8번을 제외시킵니다. 왜 제외시키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지금 뽑을 개는 동효를 뽑기 위해서인데, 동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여섯 숫자에 맞춰서 이제 1부터 6까지. 1부터 6까지. 그래서 7과 8을 제외시킵니다. 제외시키고. 야, 이제 6개죠, 그죠? 6개. 6개. 6개로 이제 동열을 뽑습니다. 6개 동열을 뽑는데, 자, 한번 뽑아봅시다. 자, 뽑았습니다. 아, 5가 나왔네. 5. 아, 그럼 다섯 번째가 동했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나머지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동한 거는 양이 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택천캐께가 내풍, 내천대장께로 바뀌었죠. 내천대장. 그래서 이거는, 택천캐. 쾌시 내천대장. 쾌지대장. 그래서 주역책에, 책 같은 데 보면은, 쾌지 대장, 쾌지 대장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아, 본께는 쾌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호효가 동해서 대장께로 바뀌었다 하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겸사는 요 바뀐 괴를 중심으로, 효를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나무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8개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8개 카드는, 보시다시피, 이제 일근천, 이태택, 삼이하, 사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해가지고 이제 8개 카드가 있습니다. 8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보면 이제 8개 카드가 나오는데요. 일근천부터 이태택, 삼이하, 사진례,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아, 이거 올해는 육감수입니다.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로 8개 카드를 사는데, 이것도 8개 카드에서 아까 대나무 뽑을 때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8개를 섞어서 하나를 뽑습니다. 자, 뽑았습니다. 팔곤지가 나왔죠?
팔꿈치를 하계로 일단 하십니다. 하계 밑에 하계 이걸 네 개라고 합니다. 네 개라고도 합니다. 네 개. 그러면 하계가 팔꿈치죠. 팔꿈치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뽑았습니다. 또 섞어서 또 이제 하나를 뽑았는데 이거는 일근 천개네요. 상개 이걸 외계라고 합니다. 외계. 예를 들어서 반 갈랐을 때 아래 있는 거 하계, 위에 있는 거 상계, 아래 있는 거 네개, 바뀌는 외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근 천개가 나왔죠? 아이고, 천지 빗개가 나왔네요. 이렇게 이제 뽑고 난 다음에, 자, 삼변법을 그랬죠? 삼변법은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뽑는 거는 동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동한다. 그러면은 아까 대나무 뽑을 때 마찬가지로 그 칠간산, 그 다음에 팔곤지, 칠간산과 팔곤지 두 개를 제외시키고, 왜 제외시키느냐? 괴는 초요, 이요, 사묘, 사요, 오요, 육요, 여섯 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게 동했나면 여섯 개로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섯 개 중에서 섞어서 하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뽑아주시면은, 자, 이태택이 나왔네. 아, 그럼 두 번째가 동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동했으니까 요거는 원래 나온 본계고, 지계는 뭐냐? 본계고, 지계는 요게 동했으니까 원래 그대로 해주시고, 바뀐 거, 음이 양으로 바뀌었고, 음 그대로, 양 그대로, 양 그대로, 양 그대로. 그러면 천수 손괴가 나왔네요. 본계는 천지 비고, 비지 천수 송. 비지송. 이게 이제 저 주역 책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이렇게 나와요. 비지송. 아, 이거는 빗개가 본개는 빗개고 본개에 요, 유교가 동해서 아, 천수 손괴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해석은 그, 좀 이따가, 그, 몇 회가 동했느냐, 어떻냐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 일단 지금은 괴를 어떻게 뽑느냐, 뽑는 방법을 하는 과정이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계카드 있고, 이제 요즘 보면은 참 타로가 종류가 엄청 많은데요. 뭐 몇천 가지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차피 우리는 동양권이니까, 또 주역 타로를 한번 사용합시다. 주역 타로. 주역이 2층 타로가 있고 또 2층 타로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 보면은 이 그림 아주 예쁘죠. 이 그림이 나온 또 주역 타로가 있습니다. 동양화 비슷하게는 이 주역 타로를 갖다가 이용해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주역 타로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점이라는 거는 자신이 어떤 식으로 뽑든 동전으로 하든, 주사위로 하든, 뭐, 숫자식으로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봐가지고, 입은 옷 색깔을 보고 하든, 엄청 다양하게, 지금은 자기가, 뭐, 우리 보면은, 그, 무당, 그러니까, 그런 분들, 또 살로 해서 겸치는 방법, 또 물, 물을 봐가지고, 물에 사진을 넣어가는 법, 뭐, 지금은, 뭐, 전부 이 모든 걸 응용해 다 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편하게 이제 하는 게, 그, 특히 이제 타로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니까, 이 주역 타로를 가지고 이제 점을 쳤다. 그러면은, 자, 이거는 이제, 뭐죠? 일근 천. 여기 크게 적어 볼게요. 주역 타로 했을 때 일근 천개가 이제 처음에 나왔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걸 뽑았을 때, 이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게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뽑습니다. 또 하나를 더 뽑으니까 지상경계가 나왔어요. 자, 이걸 이제 중천근계에서 중천근 지 겸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견지겸 근지겸 중천근계에서 지상경계가 나왔구나. 보니까 동요가 엄청 많죠. 아, 이걸 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2초에 동하고 2호 동하고
사요가동하고 오요가동하고 육회가동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변법에서는 아까 전에 팔계 카드라든지 대나무 3변법은 한 개만 동합니다. 3변법의 장점이 뭐냐? 아까 간편하게, 즉시 급하게 빨리 판단하고 싶을 때, 그다음에 방향과 시간, 어떤 언제 가야 될지, 어느 방향 갈때 방향 시간점에서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3변법에서는 동요가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한 개.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건지개명이 나온 이런 경우에는 동요가 다섯 개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6분법이나 18변법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실은 3변법으로 하면 편한데, 근데 이 3변법의 단점이 뭐냐? 문제는 예를 들어 오늘 하루가 어떨까 해서 우리가 점을 쳤습니다. 쳤는데 오늘 하루 종일 생각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엄청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동요가 많습니다. 동요가 없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오늘, 아랫께 같은 오늘 같은 내일, 그렇잖아요. 아무 변화가 없을 때는 그 동요가 안 나옵니다. 동요는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아십니다. 동요는 변하다, 변화, 뭔가 움직이고 바뀐다. 이 동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많고 움직임이 많다는 걸 뜻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점을 칠 때는 6변법 내지는 18변법으로 쳐야 되는데, 18변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개 상가지를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하니까 6변법 동전 3개를 한다든지 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여러분들 시작이니까 일단 3변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변법을 해주셔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로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 보면은 64개 한글 설명이라고 64개를 여 해놨겠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뽑은 개에서, 자, 조금 전에 개가 어떤 개가 나왔죠? 중천근깨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치상견깨가 나왔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제가 하기 때문에 이걸 참지. 자, 중천근은 자, 구세다 나왔지, 구세다. 치상견은 뭐예요? 치상견은 겸손하다 이렇게 나왔죠. 이제 이걸 갖다가 그 나눠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아시고 싶다 할 때는, 아,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게는 무슨 뜻이냐 할 때는 이거 참조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그 강의들은 제가 나눠 드릴게요. 참조를 하시고, 이제 그 주역 타로에서 석장을 뽑을, 이 타로는 아까 말했듯이 점이라는 거는 자기가 한 장을 뽑을 수도 있고 두 장을 뽑을 수도 있고 석장을 뽑을 수도 있고 임의로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으로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석장을 뽑는 거는 제가 이제 이거는 과거다.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다. 현재는 이렇다. 미래. 이런 식으로 이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뭐 다양하게 점 자체가 질문과 대답인데 그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자기가 응용하고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게 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주역 타로를 응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더 깊이 하시기로 하고, 일단 이제 뽑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제 타로가 주역 타로로 하는 방법, 팔계 카드로 하는 방법 있는데, 이제 동전으로 하는 방법은 뭐냐? 육변법. 실제로 이제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은 당분간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3변법을 해요, 3변법. 3변법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명리라든지 뭐 구승학이라든가 일반 우리가 이제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정법 아니에요, 내정법. 그러면은 누가 손님이 왔다 했을 때 내가 책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책 페이지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왜 왔을까 할때 퍼뜩 페이지를 넘겨보는 거예요. 넘겨보면은 만약에 페이지 숫자가 뭐, 2, 3, 2 이런 숫자가 나왔다. 요거로 점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점치느냐. 2. 2는 이태택이죠, 그죠? 이태택. 3은 삼위아입니다. 어? 화택규. 뭔가 일이 어그러져 있네요. 뭔가 어려운데,
아, 이효가 동했다. 두 번째 이거는 하효, 상효, 이건 동효. 두 번째 효가 동했다. 그러면은 화택규 뭔가 어그러졌는데 보니까 어? 화천대유. 어그러질 규자에다가 이거는 크게 있다. 대유. 잘못했습니다. 두 번째가 동했으니까 잠깐만요. 두 번째가 동했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요게 동했죠. 예. 아까 전에 우리가 232페이지가 나왔다. 자, 이태태 삼이야. 이거는 하효. 이거는 상효. 하효는 이태태, 상효는 삼이야. 이거는 이제 이는 동효. 동효. 그러니까 두 번째가 동했으니까 이거 두 번째 여기 동했다 이러시면 돼. 그러면은 이게 화택규. 화택규가 어떻게 동했느냐. 자, 동했다는 거는 양이 음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화산역계네요. 화산역계로 바뀐다, 화산역. 여행하는 게 화산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일진, 그, 내정법으로 손이 왔는데 내가 책을 딱 232페이지에 놨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왔을까? 그럴 때, 이거는 두 번째는 이 가정자는 가정. 아, 집안 문제 때문에 왔겠구나. 집안 문제 때문에 왔겠구나. 화택규, 집안에 무슨 사함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정자리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응용하고 내부를, 내용을 더 말씀,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주역은 참, 1, 2, 3, 4, 5, 6으로 해가지고, 양, 양, 양. 양, 양, 양. 양은 양이죠, 양. 양이 양자리에 있는 걸 정이라 그럽니다. 어, 이거는 음이 양자리 있죠. 이거 부정이라 그럽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점치는 법이니까, 두 번째는 사실은 음자리인데 양이 있죠. 별로 안 좋습니다. 양자리에 양이 있고, 음자리에 음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 둘, 셋, 가운데 중, 가운데 중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좀 좋다고도 또 봐주는 거예요. 나쁜 가운데 좀 좋다고 봐주는데, 그래서 그런 설명은 뒤에 드리고, 요렇게 책 페이지를 보고 내정법으로, 아, 이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왔겠느냐 하고, 우리가 또 말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6번법에서 또 동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분들 동전을 참 척전법 해가지고 동전을 척 던질 척자 돈전자 척전법으로 동전점. 야, 동전 한번 보시죠. 동전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삼절 해가지고 천인지 혹은 천지인 이런 말을 이제 많이 들어봤습니다. 삼재. 근데 이게 원은 뭘 뜻하느냐. 원. 원방각이라서 원은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 천. 방. 방은 뭘 뜻하느냐. 땅지. 땅을 뜻, 땅지. 그러고 이제 동전을 던지는 사람, 사람인. 원방각이라서 사람인. 천지인. 그래서 옛날에 동전으로 이제 던져가지고 이제 동전을 갖다가 양면이 구분되는 동전을 세 개를 갖다가 던져서 이제 점을 괴를 뽑아내는 게 육분법입니다. 동전. 동전을 던져야 되고 또 동전이 또 그 우리 그저 보면 무속인 분들이 사료 동전 만들까 이렇게 또 싫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뭐 주사위를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나무를 갖다가 동전에 응용해가지고. 대나무 여섯 개를 갖다가, 자, 이거 보시면은, 동전의 양음, 동전의 양음, 동전의 양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동전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나무 여섯 개로 한 번, 또 두 번, 여섯 번을, 자,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한번 뽑았다. 한번 뽑았을 때, 아, 음이 세 개네요. 음 세 개. 음이 세 개다. 이러면 동한다. 야, 음이 극에 달하니까 양으로 동한다. 이러시면 됩니다. 이래서 이렇게 이제 여섯 번 뽑습니다. 여섯 번. 또 세 번. 지난 시간에 말했죠. 양, 음, 음일 때는 양이 교다. 그러면은 이거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뽑았습니다. 야, 세 번째. 음, 양, 음, 양, 양. 그러면은 남자, 여자 한 명이 남자 둘을 거느리고 있다. 여자의, 여자가 주, 이 음이 주효가 된다. 대장효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음이, 음으로, 음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음. 다음에 또 세 개를 뽑습니다. 또 음, 양, 양이죠. 음이 주효를 하니까 음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뽑습니다. 자, 또 음, 양, 양이네요. 그러면 또 음이 주효를 하죠. 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뽑았습니다. 양, 음, 음이죠. 그럼 양이 주관을 하죠. 그럼 양으로 이렇게. 이러면 이제 본계가 자, 여섯 번 뽑았죠.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그래서 우리가 6번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제 여섯 뽑았는데 처음이 동했다. 이 동한 거는 음이 양으로 바뀐 데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 본계, 지계는 이렇게 이제 표시해 주면 됩니다. 안 바뀐 거는 그대로,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죠? 산수 몸께가 산택 손께로 바뀌었네요. 산수 몸께가 몽지 산택선, 몽지 손께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이제 괴를 뽑으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초요가 이렇게 동했으니까 이 초요 괴사, 초요 이제 전체 괴사를 한번 보시고, 초요 효사가 어떤 뜻이냐, 이제 보시면 되는데, 초요가 동했을 때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아직까지 나서야 할 때는 아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내용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전으로 하는 방법, 대나무로 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좋은 아름다운 방법에서 아름다운 방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을 상대한다, 노인들을 상대한다, 내 또 누구를 상대한다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아주 아름다운 어떤 뭐 오동나무가 됐든 박달나무가 됐든 어떤 뭐 나무를 사용한다든지 뭐 주사위 요새 또 보면 주사위에 그림이 그려져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한테 좋은 거 예쁜 거로 점을 치시면 됩니다. 18번법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기까지 하고 지금 현실에서 제일 아마 사용하시기 좋은 게 그 그냥 빠르게 하는 거는 시간쯤이 제가 볼 때 제일 편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이런 책을 보거나 책 옆에 있거나 그 책의 페이지 숫자, 이런 걸 갖다 응용하시는 방법도 그냥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 주요 겸치는 법을 빨리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또 첫째 공부가 흥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다들 그렇지만은 빨리 뭔가 알고 싶고, 물론, 그, 뭐, 아주 기초, 계단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공부라는 게 직접 해보고 흥미를 느껴야 또 공부가 재미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사례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하면은 이해가 쉽게 되고, 당장 우리 아들이,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지인이 이제 딸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시켰는데, 아,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고맙다. 무슨 말을 내가 고마운 일을 한 건데, 몇 개월 전에 제가 아마 취업점을 쳐줬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딸이 결혼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근데 아마 제가 언제쯤 결혼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말이에요. 어이구, 당신 말대로 됐다. 고맙다. 사실 뭐 저는 고마운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점이라는 게 순간순간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주 명리를 하시다 보면은 이분 생년월일시 몇 시 태어났나 또 시가 몰랐다 엄마 전화합니다. 엄마 나 몇 시 태어났어. 이렇게 사주팔자를 알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니 다 알아야 되고 뭐 어느 학문 마찬가지든 구승학이 됐든 기문론가 됐든 이런 뭐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데 이 주역은 전혀 그런 거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얇게 그냥 괴만 뽑으시면은
그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나 어떤 뭐 다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편하게 쉽게 어떤 앞으로에 나타날 일이나 과거 미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한번 주역점이 한번 찾았는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뭐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만은 뭐 근래 보면은 건강원장 뭐 사임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뭐 저도 놀랐지만 사람들이 다 같이 그때 강의들은 다 놀랍니다. 근데 뭐 사실 놀랄 일이 아니죠. 왜? 일은 일어나니까. 이 사례는 뭔가 하면은 작년 9월 5일 날 오후 4시에 이제 뽑은 게인데 그때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많은 이제 장관들을 임용을 하고 막 그 청문회 때 통과도 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 박승진이라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이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하도 그 사이에 청문회로 말이 많아서 이분 무사히 갈까 안 갈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한다는 이제 괴를 뽑았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시간 이제 점을 봐서 괴를 뽑았는데 천택리 이제 그때 이제 시간 이 시침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분침이 2를 가리키고 이 분침 이 초침이 3을 가리키는 초침 그래서 이걸 이제 괴로 표시를 하면은 1건 천이죠 그죠? 잘못했네요. 시침이 요 다시 할게요. 예. 예, 시침이 1을 가리켰고 분침이 1을 가리켰어요. 그 초침이 3을 가리켰고 자, 2는 뭐예요? 이태택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효가 돼가지고 아래 밑에 하계가 돼가지고 하계가 돼가지고 이태택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분침이 이런 상위가 돼가지고 이런 일근천이죠. 예, 이래서 이제 천택 립계가 나왔고 초침이 3을 이거는 초침은 동효라 동효. 분침은 상효고 상효. 그래서 이런 이렇게 위로 오고 하효는 밑으로 가고 동요는 3. 하나, 둘, 세 번째가 동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본계가 되고, 본계는 현택 립계가 되고, 그 다음에 지계, 바뀐 계는 이제 중천근계가 됩니다. 이 음이 양으로 바뀌었어. 중천근. 자, 그래서 이 천택리. 해서 이관 통해서 일 났다가 리 그다음에 바뀐 게가 중천근 예 맞습니다 예 그래 이 보면은 나중에 이제 내용을 설명하실 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묘 자리 사요 자리는 힘들고 위험한 자리입니다 위험한 자리고 또 육효 여섯 번째 상효도 별로 좋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묘 사요는 위험한 자리인데 이제 천택리 육삼효 요 괴사를 보면은 호랑이 꼬리를 밟아 사람 운이 흉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바뀐 이제 중천근 구삼효를 보면은 두려운 마음으로 반성한 위태로라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결론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고 9월 15일날 이제 자진 사퇴를 한 그런 이제 사례인데요. 이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고 그 전에 많은 분들 갖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괴를 뽑았는데 거의 뭐 90% 이상 거의 100%가 되게 거의 다 맞았어요. 맞고 이제 같이 지적을 했는데 참 오묘하고 신기하다. 지역점이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저는 천택리 육삼호라든가
중천금 구삼에 효사를 이렇게 효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효사를 보지 않더라도 어느 게 동했을 때 아 되겠다 안 되겠다 위험하다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60~70%는 벌써 이런 효사를 몰라도 어느 효가 동했느냐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런 걸 보고 바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그 더 많은 더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를 갖다가 주역점으로 이분의 과거를 맞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들었어요.